선생님 예전에 이런 책을 봤어요.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크릿이라는 책 있어요. 쪽 선생님 혹시 모르시나요?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혹시 그런 말 모르세요? 도끼 아세요? 도끼? 힙합? 도끼가 이런 사상을 굉장히 많이 추구해요. 가사에 많이 써요. 이게 뭐냐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. 쉽게 얘기하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는 잘 될 거야, 나는 부자가 될 거야, 나는 성공할 거야 를 계속 암시를 주면 이 온 우주에 있는 기운이 아니 글쎄 그래요, 나를 도와줘서 내가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래요. 시크릿 책이에요. 유명한 책이에요. 근데 정말 그게 허튼 소리가 아니야 여러분. 정말로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. 파블로프의 그 개라는 예전에 그런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. 조건반응 뭐냐면 개가 있어. 네, 먹을 걸 줘. 고기를 주면서 방울을 딸랑딸랑딸랑 흔들면서 고기를 줘. 항상 같은 실험을 해요. 나중에는 고기를 안 주고 방울만 딸랑딸랑딸랑 흔들면 이 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침을 흘려요. 또 먹을 거 주는지 알고. 이 사람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육신을 지배하는 거야. 그거 아세요? 물 있잖아요, 물. 아유, 너는 참 물이 맛있게 생겼네. 너는 참 영양가가 좋아 보인다. 넌 참 예쁘다라고 물에 계속 말을 한 다음에 물을 먹으면 정말 맛이 좋아진대요. 또한 아주 큰 나무 같은 게 있어도 30일 동안 그 나무를 욕하고 저주하고 소리 지르면 그 나무 정말로 시들어서 죽어버린대요. 이건 뭐냐면요, 분명히 어떤 정신적인 것이 이 어떤 힘이 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. 우리 정신적인 것이. 그쵸? 이 시크릿, 이 끌어당김의 법칙도 마찬가지야. 그래서 도끼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된다고 지는 말이에요. 아 근데 그게 일리가 있어.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? 아유, 나도 그러면 그 생각까지. 나는 그렇게 생각해야지. 나 공부 잘할 수 있어. 잘할 수 있어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교회까지도 이걸 끌고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걸 이 사상을 교회로 끌고 와서 아주 대박을 터뜨린 교회가 있어요.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어요. 미국에 레이크우드 교회라고 미국의 가장 큰 교회. 긍정의 힘 아세요 선생님? 그거 유명한 책이잖아요. 긍정의 힘 뭐 잘 되는 나 그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요 사상을 그대로 갖고 온 거야. 이 시크릿의 사상을 교회에다가.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님만 들어온 거야.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야.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그 교회가 엄청 크고요. 긍정의 힘이란 책은요, 기독교 초유 사상의 베스트셀러예요. 성경 다음인 것 같아. 아직까지도 잘 팔려. 여기 나온 지가 10년이 넘은 책인데. 그만큼 사람들은 이 사상을 선호한단 말이에요. 긍정의 힘, 잘 되는 나.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을 포기하지 말고 믿어. 잘 될 거야. 이것이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. 그런데 잘 들어요. 정작 중요한 거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. 그쵸? 정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가? 아니에요.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.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근거를. 성경은 오히려 이 땅에서 내 힘을 키워 소원성취 이뤄가 아니라 너 자신을 부정해라, 부인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. 저 천국, 보이지 않는 천국이 진짜고 지금 여기 현세, 네가 살고 있는 이거는 일루전, 환상, 헛개비, 그림자야.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거야. 여기서 네 힘을 키우고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해라. 너 자신을 부정해라 라고 말해요. 성경은요. 고린도후서 4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.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. 이 땅의 것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. 여기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힘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.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.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말을 하잖아요. 조엘 오스틴의 가짜 복음은요 이런 자기 부정, 십자가, 이런 죄에 대한 회개 이런 것이 결여됐어. 이런 거 전혀 없어. 그냥 오직 다 나야 나. 나 잘 살게 해주세요. 나 풍요롭게 내 이 육신, 육체, 이 땅에서의 현세 이거 복받게 해주세요라고 점철되어진 이거 가짜 복음이에요. 근데 여기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함몰되어 있어요.